지금 이 사람 심신이 진짜 위험위험한데? 멘탈 다 나갔을 텐데? 어? 거의 지금 이 집 가정이 갈못하다 풍지박살 나겠는데? 그래서 이 일이 터져서 이슈가 됐지만 이 부부가 작년부터 조금 각자이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조심스러워서 더 이상 내가 얘기를 못하겠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신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성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거 뭘 주실 건데요? 미스코리아 경남 선 출신입니다. 그냥 주지를 말든지. 왜 사람 필름 들어가게. 또 적고 앉아있다 여기에다가 또 아우. 미스코리아라고? 네. 보자. 피디야. 네. 이 집 난리 났어. 미스코리아고 뭐가 난리가 나요? 이 집구서 바깥 뒤집어졌을 텐데. 이 사람이 지금 병원에 있든지 뭐 죽을 병 걸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집이 지금 집안이 난리가 났어야 돼요. 엄청나게 시끄러운 일이 생길 거예요. 엄청나게 뉴스에 도배를 조금 빵 조금 더 까서 뉴스에 도배를 할 정도로 뭐 미스코리아 출신 이라서 뭐 모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 연예인이겠죠. 응? 네. 근데 뭔가 연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뭐 모델들도 연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잠시라도 이 집 부부가 이별수가 있든지. 그 이 집이 지금 문제가 아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 잘 지켜야 될 거예요. 진짜. 가정을요? 가정도 가정이고 이 사람이 지금 진짜 세상 다 끝난 것 같은 지금 그분의 이제 신경이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켰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뭐 진짜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생각지도 못한 이 사람의 인생 삶은 사실 이 사람이 뭐 크게 아까 미스코리아 출신인데 막 대단한 한방이라기보단 그냥 꾸준히 자기 자리를 하고 결혼했죠.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 남들 보기에는 네. 부부가 살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지만 보기엔 그런데 이분이 작년부터 조금 집안적으로 뭔가 좋은 일 나쁜 일도 있었겠지만 조금 흔들리긴 했는데 지금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8월 추석 지나면서예요. 8월 추석 지나 음력이에요 우리는. 네. 8월 추석 지나면서 이 집안이 발칵 뒤집어져야 되고요. 내가 갖고 있던 게 부가 됐든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내 주위로 가족으로 다 깨지는 산산조각이 나야 되거든요. 그동안 읽어놓은 거를 인간의 배신수가 들어왔거든. 자다가 벼락을 맞았어요. 세상 없어도 사실은요 이분 이 여자 어떡해? 할머니가 불쌍해서 저희는 이제 보도되는 것만 볼 수 있지만 인생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인간의 배신수에 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배신이고 목을 떠나서 지금 이 사람 심신이 진짜 위험위험한데 멘탈 다 나갔을 텐데. 거의 지금 이 집 가정이 갈못하다 풍지박살 나겠는데.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결혼 생활 평탄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연예인이니까 결혼 생활을 쭉 해오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좋겠죠. 물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좀 부부 사이도 그렇고 뭔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이 부부가 뭐 살다가 누구나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원해서 뭐 합의혼을 하거나 이혼하고 이런 이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 가정이다 산산조각 내 식구 다섯 식구가 다 막 그러는데. 이분은 이성균 씨의 와이프.
전혜진 씨의 사주입니다. 야, 우리 이성규 씨 거 봤잖아. 그렇죠. 이성규 씨 거 봤고, 와이프, 이분도 배우예요. 미스 코리아이자 배우. 아이씨. 아우씨. 어떻게 해요? 아니, 뭘 어떻게 해. 너가 나, 너나 나, 나, 우리가 뭘 어떻게 해. 근데 이제 아들도 둘이 있거든요. 그 애들 때문에 버틸 거예요. 근데 사실 작년에 굉장히 그 160억 정도 되는 강남의 건물을 손해를 보면서 파셨었대요.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팔았는데 왜 그거를? 손해를 보고 파는 거니까 갑자기 작년에 그래서 뭐 이 마약 사건과 관련된 게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아이 그건 또 그만한 이유가 작년부터 내 제가 볼 땐 부부간의 온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이분들은 연예계 인고 부부고 또 장기 연애로 해서 결혼에 골인하신 그런 부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충격이 더 클. 그거는 이제 뭐 보여주는 면도 있을 거고 또 뭐 그 연예인들은요 속된 말로 그냥 내 생각 부부 싸움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 남들이 보여주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많이 참고 이해하고 사니까 살겠지. 그런데 작년에 부부의 운기를 봐도 작년에도 그다지 좋지는 않은 해운년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할머니가 뭐 그렇지 뭐 집이 뭐 산산조각 나는 거지. 이미 의성민 씨 와이프면. 전혜진 씨 입장에서는 이제 마약 부분도 엄청 크지만 또 이 사건이 파헤쳐지면서 부부지간의 어떤 신뢰면 그것도 다 깨질 거예요. 이미 어느 부분 다 깨졌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존심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좀 대쪽 같은 데가 있습니다. 여자라도 그 완전히 나의 어떤 그동안에 쌓아놓은 꼭 사람이 무슨 돈만 많은 게 쌓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남들 삶의 어떤 그게 다 와르르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지금 이분은 아마 아이들 때문에 그나마 숨을 쉬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없었다면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힘들 거야. 어떡하면 좋아. 아우 진짜 가엾다. 앞으로 안전할 수 있을까요? 너 같으면 안전하겠냐 씨.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 또 어쨌든 아이들의 아빠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할 순 없지만 이분이 옳은 선택을 잘 해야 되겠지. 네. 근데 뭐 마약이란 것도 큰 범죄죠. 마약이란 게 또 큰 범죄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부부지간은 어떠한 실수도 또 한 번 정도 덮어주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마약 그거 외에 다른 상처를 받아버리면 그래서 부부지간의 어떤 신뢰면이나 근데 작년에도 이분의 제가 볼 땐 부부간의 온기가 좋진 않았어요. 절대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이 터져서 이슈가 됐지만 이 부부가 작년부터 조금 각자이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조심스러워서 더 이상은 내 얘기를 못하겠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쩐지 내가 네가 왜 이렇게 착해졌나 했다. 아우, 내 진짜. 이성균이 걸 다 까고 먹으래. 야, 이제 우리 피디가 이제 사람이 됐구나 했더니. 아우, 역시 너는 너야. 나는 나고. 우린 못 고치나 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았어!